우선은 원래 밖에서 경기를 하는 게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도치 않게 비가 와서 좀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. 그래도 뭐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 플레이 하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게 먹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도 지금 단식 우승을 못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좀 기회가 왔어요. 잘 잡고 싶고 지금 컨디션도 되게 좋은 편이어서 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좀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팀원들도 저보다 다 어린 친구들이어서 다 잘 따라줘서 뭐 제가 딱히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그냥 제 운동하면서 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점점 나는 것 같고요. 네. 그러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체력적으로도 지금 괜찮고 일단은 제 플레이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뭐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 있어요. 재한이랑은 군대 가기 전에 같은 팀에 있었었고 뭐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라 가지고 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뭐 힘 닿는 데까지 쏟아부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작년에는 대학부랑 일반부랑 같이 했는데 올해는 또 초등부랑 같이 이렇게 겹치게 돼서 아마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뭐 저희 실업 선수들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경기하면서 좋은 동기부여도 되고요.